만나면 좋은 친구 MBC. 초원 사진관! 저 이거 영화에서 봤어요. 근대 문화가 살아있는 곳, 그곳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신나는 마음으로 옛 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느끼고 그때 그 시절 먹거리까지 접수하며 복고를 즐기러 떠나는 일에 함께해요. 군산으로 레트로 여행. 군산 여행에서 레트로 감성 물씬 나는 첫 번째 장소는, 우와, 철길이다. 와, 확실히 살았던 흔적이 되게 많다. 여전히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경암동 철길 마을. 기차 소리 기억하는 풍경 속엔 길게 뻗은 기찻길 위 추억과 낭만의 흔적도 있죠. 오! 여기! 와, 성진 씨랑 보영 씨가 기념으로 남기신 것 같은데 지금도 행복하신가요? 아유, 묻지 마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직접 와보니까 집들이 다 있는데 실제로 기차가 왔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는데요? 1970년대 그때 이제 마을이 완전히 형성이 됐다 그럽니다. 합판으로 얼기설기 지어진 집으로 살았는데 기차가 갈 때는 빨래라든가 뭐 이렇게 널어놨던 것을 다 걷고, 일제강점기 신문을 만드는 재질을 운반하기 위해 철도를 개통했는데요. 기찻길 옆으로 형성된 마을 사이로 최근까지도 기차가 운행됐다니 신기하네요. 기차는 사라져도 철길 흔적은 남아 사람들에게 추억의 장소가 됐습니다. 여기에도 뭐 새로운 게 있다고요? 근대 추억을 그 감상할 수 있고 다양하게 즐길 거리와 체험거리가 있는 관광지로 지금 변한 모습이에요. 기찻길 따라 쭉 레트로 감성역에 도착했습니다. 오,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달고나도 있고 추억의 간식 달고나는 못 참지? 오, 올리고 널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직접 많이 하시나 봐요. 어린 친구들은 또 색다른 경험을 하니까 여기서 많이 하는 거고, 어른분들은 이제 추억의 감성 때문에. 이 설탕 냄새, 녹는 냄새도 되게 좋고, 그리고 연탄불이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 달고나 제대로인데요. 색깔로 보면 합격! 어디 한번 깨볼까? 이어! 피가 졌어! 그래도 맛은?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경암동 철길 마을을 찾은 시간 여행자들. 세대 초월하며 추억을 방울방울 만드는데요. 가족, 친구가 함께 가면 더 즐거운 이곳. 추억의 간식은 여행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오, 직접 이렇게 쫀득이를 굽고 계시네요. 연애할 때 왔었는데 한 9년 만에 와서 좀 새롭네요. 그걸 와이프분도 같이 오셨나요? 아, 와이프는 안 왔어요. 구워 먹는 쫀득이의 맛, 아는 이들은 못 참는데 다음엔 같이 와서 드세요. 이제 가래떡 굽기 기술 들어갑니다. 따끈하게 잘 구운 가래떡 하나, 열 핫도그도 부럽지 않은 그 맛, 맛있죠? 맛있어! 레트로 감성 사진 찍기, 재밌겠는데요? 사진만 봐도 너무 예쁘고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와, 제대로 놀 줄 아신다. 여전히 청춘 멋지다. 그때 어떤 추억을 되살리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옛 추억에 젖어드는 것 같아요. 가방 던지고 노는 생각나고. 군산으로 레트로 여행,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벽화부터 옛 추억이 가득한 이곳, 말랭이 마을입니다. 그림을 캠퍼스에만 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벽을 캠퍼스 삼아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네요. 와, 이런 돌담길 진짜 드라마 아니면 보기 힘들었는데 여기 군산에 오니까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구불구불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 아, 야, 이렇게 직접 만드시는구나. 항구 도시인 군산에서 어부들의 시름을 잊게 해준 곳부터 갈까요? 여기서 술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자연 발효로 만들어서 드셨던 탁주. 그래서 이렇게 펴줘야 됩니다. 요만큼이요? 아니, 조금 더. 막걸리 만들기 체험, 누룩 냄새는 어때요? 되게 고소한. 고소하면서도 누룩의 향, 이 향이 이제 막걸리에도 그대로 향이 나요. 술 만드는 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쉬운데요?
고두밥에 누룩을 섞고 물을 부어 막걸리를 만들어 보는데요. 예전 군산에는 큰 양조장이 있었고 이곳에서 만든 청주가 전국적으로 인기 많았답니다. 우리 동네는 그 물이 좀 유명했어요. 무엇을 담아놔도 이 동네 물이 좋아서 맛있다. 물맛주와 음식도 맛있다는 말랭이. 아이들도 발효과학 직접 체험해봅니다. 네, 누룩이 이만큼 들어갈게요. 옷 걸어주세요. 꼬치꼬치 초콧물이 아닐까요? 직접 만드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쌀알 동동 뜰 때까지 항아리에 담아 선선한 곳에 두고 며칠 기다려야죠. 향 좋다. 와, 이렇게 향기가 좋은데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막걸리 나왔으니 파전 등장은 국물. 반죽 비율 예술인데요. 재료도 듬뿍이고요. 막걸리 하면 파전 아닙니까? 어우, 맛있겠다. 어머님, 근데 여기 이렇게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오징어도 많이 들어가고 하면 네. 이거 남는 거 없으신 거 아니에요? 군산의 말랭이 마을 인심은 엄마의 인심이야. 한테 그런 마음으로 신선한 걸로. 숙련된 기술 들어가는 어머니. 와, 바싹하게 잘 부쳐졌다. 막걸리 한 잔을 양은 그릇에 졸졸 따라 잘 부쳐진 파전과 함께 맛봐야죠. 기름 향기 솔솔 맡으며 파전 한 입 먹는 재미. 이게 세상 사는 맛이죠. 파전에 막걸리를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부러울 게 없네. 말랭이 마을엔 볼 것들이 많은데요. 완전 레트로 그 자체인데요? 와, 진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와, 이발소. 와, 옛날에는 이런 옷을 입었구나. 뿌띠한데요? 자, 이제부터는 소리에 집중할까요? 말랭이 마을에는 마음의 울림판 소리 공간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먼 데에서도 몸 건강히 잘 챙기고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에게 보고 싶어. 요새 영상이 대세인 세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음성만 들어보니까 음성이 주는 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옛날 축음기가 여기 그대로 있네요. 돌로 만든 라디오래요? 돌에서 나오는 라디오 소리는 어떨까? 추억의 LP. 와, 용필 오빠다! 여기에는 LP판이 가득한데 사실 제가 이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느껴보니까 되게 굉장한 것 같아요. 책방 이름이랑 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바닷바람 불어오는 산비탈 언덕에 따스한 햇볕을 맞으며 책 읽기. 낭만 가득한 일인데요. 작은 공간에서 채우는 마음의 양식. 말랭이 마을에서는 다양한 예술 작품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말랭이에서 함께 살기 때문이죠. 와, 제가 여기 오면서 보니까 네. 벽화도 진짜 예쁘고 네. 특히 여기 책방도 아기자기한 게 되게 예쁜 것 같은데 네. 혹시 예술인 분들이 좀 오시고 좀 말이 네. 많이 바뀌었나요? 2022년에 우리 말랭이 마을 입주 작가 여섯 분이 두셨고 한 달에 한 번씩 말랭이 골목잔치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대접도 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잔치 벌리고 있습니다. 말랭이 마을은 마음을 충전하는 곳인데요. 힐링을 선물하는 순간을 놓치면 안 되겠죠? 책을 읽는 것도 좋고 시도 필사하며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간을 잠시 멈춰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 연꽃을 눈 셋이라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인가. 남겨진 흔적은 낯선이와 새로운 소통을 만들어줍니다. 진짜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과거와 현재가 교차가 돼서 네. 뭔가 되게 좀 색다른 느낌도 들고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예술까지 같이 더해지다 네. 보니까 약간 군산이라는 도시가 좀 종합 선물 세트 같은데요? 하루쯤 날 잡아 군산으로 여행 떠나볼까? 그 시절 추억과 향수로 마음을 두드리는 여행.
시간을 거슬러 옛 추억을 여행하고 싶다면 콕 찍어 군산으로 고고고. 흥겨움이 가득한 군산으로 레트로 여행 떠나보세요. 마침내 서촌 앞바다에도 반가운 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통통하게 살오른 주꾸미와 붉은 동백꽃을 만날 수 있는 곳 충남 서촌으로 떠납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 올해도 어김없이 서촌으로 달려왔습니다. 와, 오, 조금씩 보이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요? 네. 가시죠, 가시죠. 네. 갑자기 웬 사랑 고백이냐고요? 우와, 됐다, 됐다. 오. 그건 바로 동백꽃이 곱게 피었다는 신호. 봄볕이 따뜻해지는 새봄, 어느새 마량리 동백나무 숲엔 꽃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우와, 저는 이 동백꽃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설레고요. 이날만 기다리거든요. 네, 요맘때쯤에 그 피는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꽃이 동백꽃입니다. 4월 초순까지 활짝 피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래도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 동백꽃아 반가워.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는 추운 겨울에 꽃봉오리를 맺어 늦은 봄까지 붉은 꽃을 피워냅니다. 꽃잎이 다섯 장인 토종 동백꽃으로 강한 바닷바람을 견디며 옆으로 퍼져 자라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곳 동백나무 숲에는 500여년 된 동백나무 85그루가 1965년에 천연기념물 제169호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고요. 그 주변에 이제 동백나무 작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후계목들 2천여 그루가 최근에 더 심어져 있어가지고 이곳 동백나무 군락지는 가장 아름다운 동백나무 군락지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곳입니다. 매서운 바닷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수백 년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량리 동백나무. 동백꽃 폈다는 소식 듣고 서촌을 찾는 발걸음도 부쩍 늘었다는데요. 겨우내 한산했던 숲이 사람들의 인기척으로 소란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오늘 안 왔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요. 좋아요. 설레고 기쁘고 동심에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막 뛰고 우리 그리고 왔어요. 앞으로 5월까지 동백꽃이 탐스럽게 피어 향긋한 봄 인사를 건네줄 마량리 동백나무 숲. 언덕 제일 꼭대기에 오르면 어느새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동백쪽의 아름다운 풍경은 역사서에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조선 중종 때 신증 동궁여지 승남에 도둑곳에 정자가 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선조 광해군 때 명재상이었던 백사 이양보기가 도 채찰 싸우면서 이 지역을 순시하던 중에 이 동백정에 올라와서 시를 지은 것이 지금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인들도 이곳 동백정에 올라 서천의 봄바다를 눈에 담았겠죠. 특히 해질 무렵 우거진 해송사로 보이는 오력도 일몰은 놓치고 싶지 않은 서천의 비경 중 하나입니다. 어? 선생님 근데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꽃이 많이 피어있네요. 이 나무는 이 동백나무 숲에서 가장 추운고 바람 많이 닿는 곳에 있는데도 송이를 많이 맺고 꽃을 많이 피우고 또 빨리 핍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소운나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운을 빌고 가는 나무입니다.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언덕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동백나무. 올 봄에도 소원나무엔 수많은 이들의 소원이 꽃망울 터지듯 활짝 피었습니다. 고향탐구대장의 소원은 뭘까요? 겨울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핀 동백처럼 우리 삶도 반짝반짝 빛나길 소원나무에 빌어봅니다. 와, 선생님 저 오늘 서촌 와서 눈호강 제대로 하고 가요. 서촌 와서
누룽항만 하면 되겠어요? 쭈꾸미로 입포항도 하고 가야죠. 빨리 홍원항으로 가보세요. 홍원항이요? 예. 네, 저 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동백꽃 피는 계절 이맘때 서천은 쭈꾸미가 제철이라고 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다현 씨 빨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저 쭈꾸미 먹으러 왔는데 예.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아, 쭈꾸미는 바다 속에 있으니까 잡아서 먹어야죠. 잡아요? 네. 오늘 고향탐구대장 내 손 내 잡 쭈꾸미 만나러 선상낚시에 도전합니다. 저 봄철 쭈꾸미 꼭 먹고 가야 되니까 영원님 잘 부탁드려요. 수심이 낮은 갯벌지대인 서천 앞바다. 쭈꾸미가 서식하기 좋은 어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좋은 포인트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마량 진항 쪽에서는 네. 쭈꾸미가 넘쳐서 흐르기 때문에 네. 어딜 가도 잘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 오늘 못 잡으면 선장님 책임이에요?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예, 오, 자신감이 넘치시는데요. 이따 가보시죠.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3월은 산란을 앞둔 쭈꾸미의 먹이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인데요. 한마디로 서천 바다는 물 반, 쭈꾸미 반. 과연 초보 낚시꾼도 손맛을 볼 수 있을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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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 나왔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잠깐만요. 제 옆에서 잡혔으니까 분명히 저도 잡을 수 있어요. 예. 용왕님은 날 편! 용왕님을 간절하게 부르던 그때 꿈쩍하지 않던 낚싯대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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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아! 우와, 잡았어요. 우와,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 봐요. 보시다시피 아무나 잡는 거예요.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잘 잡는 거예요. 어떻게 했든 간에 누구나 다 잡는데 네. 다현 씨가 그래도 잘 잡는 것 같아요. 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역시 용왕님 최고. 먹을 복이 있습니다. 와, 먹을 복 있어요. 와, 근데 진짜 사이즈가. 우와, 제 얼굴만 하죠? 진짜 커요! 4월 산란기를 앞두고 살이 제법 오른 쭈꾸미. 알도 꽉 차서 낚싯대가 묵직했는데요. 쭈꾸미가 풍년이 서천바다에선 누구나 강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쭈꾸미 낚시의 매력이 뭘까요? 짧은 시간에 많이 잡을 수 있고 손맛이 아주 좋아요. 제철 쭈꾸미, 올 봄엔 선상 낚시를 통해서 내 손 내 잡의 추억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서천 동백꽃 쭈꾸미 축제가 지금 막 시작됐거든요. 서천 동백꽃 쭈꾸미 축제 기간 동안에 그 선상 낚시를 주말에 운영을 해요. 어? 진짜요? 가족들이 오셔서 잡은 쭈꾸미는 맛있게 드시고 오! 잡은 쭈꾸미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포토 사진을 찍으시면은 영원한 추억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와, 이번 축제 더 매력적인데요. 그럼 저는 오늘 일단 잡은 거 갖고 먹으러 가겠습니다. 갑시다. 가시죠. 우! 이제 봄바다에서 잡아올린 서천 쭈꾸미 맛을 탐구할 시간입니다. 봄 쭈꾸미 가을 낙지라고 했나요? 봄에는 맛과 영양이 으뜸이라 낙지보다 귀한 대접을 받는 쭈꾸미. 살이 꽉 차서 밥상도 푸짐합니다. 봄하면 진짜 쭈꾸미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요. 이때 먹는 쭈꾸미는 이제 알도 좀 차고 다리도 이제 통질통질 살도 붙고 쫄깃쫄깃한 이 맛의 쭈꾸미를 먹는 거죠. 봄 쭈꾸미를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쭈꾸미 샤브샤브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신선한 채소에 냉이 한 주먹 올려 육수를 끓여주고요.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쭈꾸미까지 풍덩 넣어주면 봄철 피로회복제 완성입니다. 오, 쭈꾸미 꽃이 폈네. 꽃이 폈어. 서천 쭈꾸미는 이렇게 커서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게. 우와, 오독오독하면서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아, 너무 맛있다. 자리 통통하고 부드러워서 식감이 진짜 너무 맛있어. 쫀쫀쫀쫀하니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바다향이 그냥 퍼져 흐르죠. 살이 많아서 쫄깃쫄깃 식감도 좋고요. 알까지 꽉 차 있어서 맛도 고소합니다.
뭔가 내가 고슬고슬한 쌀밥 먹는 느낌이에요, 진짜. 입 안에서 톡톡톡톡 터지는 느낌이 환상적이죠. 네. 이거 진짜 봄에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주꾸미 샤브샤브로 속을 따뜻하게 달랬다면 이제 주꾸미 무침으로 입맛을 끌어올려볼까요? 살짝 데친 주꾸미에 오이, 미나리, 향긋한 채소를 곁들여 매콤 아삭하게 무쳐냈습니다. 빛깔부터 군침 돌더라고요. 지금 늦어보니까 어떠세요? 새콤달콤 매콤한 게 와 너무 별미인데요? 봄하면 이제 입맛이 없을 때 우리 샤브하고 이제 무침하고 곁들여 드시면 김치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느끼함도 싹 잡아주고 주꾸미 한 10마리 먹을 거 20마리까지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 그러면 따따블로 드실 수 있어요. 불맛 입혀서 자작하게 볶아 먹어도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필수 아미노산과 타우린은 풍부하지만 지방이 적은 주꾸미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으로 꼽힐만 하죠. 와, 이거는 한국인이라면 싫어할 수가 없는 맛이에요. 너무 맛있다. 제 마음속에 원픽을 꼽으라면 저는 못 뽑을 것 같아요. 여기 오면 서천 오면은 샤브샤브에 요 무침에 볶음까지 다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3월 30일까지 주꾸미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셔서 주꾸미를 언제든지 드실 수 있어요. 네. 또 축제가 끝나더라도 4월 말, 5월 초까지 맛있는 봄철 주꾸미를 드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집 나간 입맛 찾으셔야 되잖아요. 집 나간 건강 찾으셔야 되잖아요. 봄 주꾸미입니다, 여러분. 사찬으로 오세요. 봄바람 부는 바닷가 마을, 마량리 동백나무 숲에 붉은 꽃망울이 톡톡 터지고 있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 서천바다에 찾아오는 반가운 봄손님. 주꾸미도 통통하게 살이 올랐는데요. 이번 주말엔 동백꽃과 주꾸미가 기다리는 충남 서천으로 떠나보세요. 봄이다 봄이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계절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던 겨울도요 서서히 그 꼬리를 감추는 날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이곳은요 궁금하시죠?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빼곡한 곳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다고요? 대구 인구의 4분의 1이 모여 사는 곳. 그렇습니다. 달구부를 대표하는 바로 달서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2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하니 이곳이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이겠습니까? 그래서요 달서구에서만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 오늘 김혁이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말 많이 했더니 배고픕니다. 밥 먹고 갑시다. 이렇게 평범한 음식점 골목에서 어떻게 선사시대의 기분을 느껴란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어서오세요. 여기 오면 선사시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하는데 맞습니까? 그럼요. 일단 앉아보세요. 앉아보라고요? 그럼요. 아니, 설명부터 듣고 제가 앉을게요. 앉아서 차근차근하게 들어도 충분히 됩니다. 아니, 설명을 먼저 들어야 돼요. 확실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불안해. 자, 돈가스 나왔습니다. 제가 주문 안 했는데요. 이걸 드셔봐야 확실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기둥이 보이죠? 예. 여기 선사시대의 고인돌입니다. 이제 제대로 한번 먹어봐야지. 이왕 먹을 거면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 이야! 왜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우가! 오! 고소한 냄새!
그 우리 흔히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겉밥 속촉. 이제 제대로 느끼고 싶으면 이 고인돌 돈가스를 한번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와, 이제 다리를 먹어봐요. 이게. 와, 고기가 가득하네요. 와, 고소한 냄새. 간이 정확하게 되어 있네요. 가끔 행복해지고 싶다면 저는 고인돌 돈가스를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밥도 먹어야죠. 사장님. 예. 잠깐만요. 예. 불렀어요. 예. 잠깐만 저거 잠깐만 예? 잠깐만 저거 이거 좀 따져야 될 것 같은데. 밥맛이 좀 이상합니다. 아, 그러네요. 건강에 좋은 연근가루를 지었습니다. 이게 밥맛이 이상한 게 아니고 예. 건강해지는 맛이구나. 그럼요. 아, 근데 이 고인돌 돈가스는 예. 이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게? 제가 아이디어를 했는데요. 예. 아, 이 동네에 네. 선사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에 맞는 이제 저희들도 가게를 갖다가 한번 대입해 보자. 그래갖고 시작했습니다. 맛도 되게 깊어요. 예, 엄청 고맙습니다. 깊어요. 야, 이거 먹으니까 한 2만 년 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 예. 우가 우가. 와, 맛있다. 오늘 정말 우가 우가. 우가. 자주 오시는 편입니까? 네, 자주 오는 편입니다. 얼만큼 자주 오시는데요? 잊을만 하면 오고, 잊을만 하면 다시 옵니다. 돈가스라는 게 자주 먹으면 약간 물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집 돈가스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직접 와서 드셔보셔야지만 아, 왜 안 물린지를 느끼실 겁니다. 좀 생긴 게 좀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네. 좀 그래 보여서 시켰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맛도 있고. 네, 맛도 있고 재미도 있고. 누구랑 다시 한 번 더 먹고 싶다? 어머니 한번. 왜 어머니요? 어머니 좀 일본에 계셔가지고. 아, 일본에 계시네. 네. 일본 거기보다 여기 훨씬 맛있네라고 하실 것 같은데. 진짜요? 네. 자칭 미식가인데 제가. 아, 미식가? 네. 소문 듣고 오늘 마침 딱 이 근처에 오게 돼서 네. 바로 왔습니다. 먹어보니까 어때요? 고인돌 돈가스? 별점으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야, 별점? 아, 전문가시네. 별점 한 4점으로 별점? 하겠습니다. 4점? 왜냐? 1점을 뺀 이유는 네. 오늘 저를 과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표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고인돌 돈가스는 무슨 맛입니까? Unbelievable. 이곳은요, 달서 선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이, 어이, 같이 갈까? 계속 보고 있어. 뱃살무는 독이 다 만들고 나니까 배고프다. 우와, 배고파. 제 오막 갈비는 뽑은 게 조리 돼서 나오는 거라서 바로 드셔도 되는데 기호에 따라서 조금 더 익혀 드셔도 됩니다. 드시고 계시는 게 뭐예요 지금 이게? 움막갈비. 움막갈비. 움막갈비요? 가족들이 네. 엄청 잘 먹어서 매일 한 번마다 먹으러 와요. 빙그릇이. 원래 이렇게 부심하지 않았나요? 아, 너무 많았어. 맛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따봉! 따봉이에요. 아, 먹고 싶다. 근데 왜 이렇게 드시면서 아쉬운 표정을 자꾸 지으세요? 매번 올 때마다 더 먹고 싶은데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제가 먹을 게 없어요. 친구는 맛이 어때요? 엄마가 해준 갈비보다 더 맛있어요. 엄마 섭섭하겠다. 먹고 싶습니다. 우가 우가 우가. 여기요. 움막갈비 하나 주세요. 못 먹는 거 아니니? 못 먹는 거 아닌가? 오, 나왔다 나왔다. 움막갈비 나왔습니다. 예, 예, 예. 한부터 좀 차려드릴게요. 네. 우와, 움막갈비. 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야. 아이고, 이런 시간이 오지 않으면 네. 금방 떨어져가지고 못 드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손님 오늘 운 되게 좋으시는 겁니다. 운 최고. 와, 네, 이런 운이 다 있다니. 아니 그런데 예. 다른 지역에 가도 선사의 어떤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딴 데서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닙니다. 왜요? 달서구에만 팔고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아, 먹어볼까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맥이 네, 드시죠? 아, 네, 네. 우가, 우가. 양념이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사시대 사람. 야, 마늘까지 있구나. 야, 그래도 잡내가 하나도 안 나네. 이 맛의 풍미. 우와.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한 느낌. 사실 현대 사회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근데 이렇게 갈비를 뜯으면서 야, 힐링되는 기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아. 야, 어떻게 갈비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지? 세 분은 삼남매 같아요. 남매지가 맞죠? 형제지가. 네. 제 남편이고 저희 어머니세요. 어머니시라고요? 네. 저 아름다운 비결이 뭡니까? 다 사이 덕분이죠. 왜요? 사이가 어떻게? 아, 이 움막갈비가 유명하다고 해서 사이한테 말했더니 오늘 당장 우와, 왔어요. 아, 평소에 잘하는 모양이네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맛있으면 맛없다. 맛있으면 맛있다. 진짜 맛있어. 부드럽고 애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와서 먹어도 손색이 없는. 제가 먹어본 고기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거. 세 손가락 안에. 사위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누구랑 먹고 싶습니까? 제 집사람하고 둘이 먹고 싶습니다. 아, 네. 저는 다음에 혼자 오겠습니다. 예, 맛이 어떤가요? 엄청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아, 달서국하면 선사시대. 그렇죠. 선사시대 하면 또 움막갈비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진짜 기가 막혀요. 아, 그래요? 어떤데요? 양념이 조금 되어 있긴 한데 네. 아이들이나 우리 가족 단위에 먹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은 맛이라서 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먹기가. 네, 맞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네. 딸 빼고 신랑하고 둘이 오고 싶어요. 아, 오랜만에 데이트하고 싶구나. 두 분 가긴 걸렀습니다. 선사시대를 품은 대구의 이색 맛집 2만 년 전의 밥상 맛보러 가세요. 역시 봄에는 나와야 해. 가볍게 나들이 겸 드라이브하기 참 좋은 장성. 가볍게 왔지만 배는 든든히 채워야지. 이리 오너라. 사극톤이 절로 나오는 고풍스러운 한옥. 여기가 입구인가? 아니네. 와, 저수지 뷰 대박이다. 저희 가게는 통삼겹 바베큐와 직접 만든 두부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식당입니다. 처음 시작은 한옥 스테이 숙박 고객을 위해서 준비한 식당이었는데요. 고풍스러운 한옥이 있고 아름다운 풍광이 있다 보니 조금 특별하고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면 어떨까를 고민 많이 하다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루 전에 시즈닝한 고기를 저온 저장했다가 3시간 동안 항아리에서 구워내는 고기입니다.
숯은 항균작용이 있는 숯이에요. 그래서 그 불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주고 일단 몸에 좋은 숯이기 때문에 제가 야자숯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색깔 좀 봐. 딱 먹기 좋게 익었네. 항아리에서 익힌 삼겹살의 맛 너무 기대되는데. 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찐 것도 아니고 대체 어떤 맛일까? 수육과 직화구이의 한 중간 어디쯤 되는데요. 겉은 쫀득하고 속은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저희 밭에서 직접 재배한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있는데 좀 건강한 음식을 제공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들게 된 겁니다. 손두부 정식을 시키시면 두부하고 부산김치하고 항아리 바베큐를 같이 맛보실 수 있고요. 항아리 바베큐만 시키셔서 현장에서 두부 추가를 해서 드셔도 됩니다. 먹기 좋게 썰어진 바비큐. 눈으로만 봐도 행복하다 행복해. 감상을 마쳤으니 이제 먹어볼까? 이게 뭐야? 이런 맛이 가능하다고?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쌈싸 먹는 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드시는 방법이긴 한데요. 저희 묵은 김치에 바비큐 한 점, 마늘에 생와사비 얹어서 드시면 입안 가득 풍미가 생깁니다. 어쩜 먹을수록 맛있잖아. 두부도 같이 먹어야지. 두부와 바비큐, 저희 보쌈김치를 한 쌈에서 드시면 입안 가득 두부의 고소함이 번지거든요. 국수, 뭐 떡갈비가 떠오르듯이 장성하면 항아리 바비큐가 떠오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식사의 만족감, 후식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카페가 좀 특별한 곳에 있네. 저희 가게는 일단 장성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위드쿡이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쌀 베이킹 수제 요거트 전문점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오디라는 거를 재배를 하고 있고 좀 장성에 있는 특산물을 가지고 약간 장성에 대표하는 디저트를 만들고 싶어서 네,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요거트에서는요, 오디가 있고, 딸기가 있고, 그리고 복숭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쌀 베이킹 해가지고 마들렌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농 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밀가루로 만들어서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운 마들렌. 쌀로 만들면 어떻게 다를까? 기존에 나와 있는 가루쌀이나 그냥 일반 밀가루 같은 경우는 나노 분쇄여가지고 되게 부드러운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유기농 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방앗간에서 빻았을 때 약간 좀 크리스피한? 좀 거칠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좀 약간 다른 마들렌하고는 조금 특색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접 네 그렇게 빻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일반 마들렌 같은 경우는 많이 부드럽다고 하시면 저희 거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밭에서 직접 재배하고 있는 오디이고요. 6월달에 채취를 다 해서 그 냉동을 해가지고 제가 쓸 수 있게끔 장기 보관을 한 다음에 이제 쓰고요. 6월달 되면 또 다시 이제 채취하러 또 나가야 됩니다. 요거트랑 또 다르게 가고 싶었고요. 생과를 쓰고 있고 으깨지 않고 자연을 살리고 싶어서 그 모습을 살리고 싶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과일의 고장 장성. 특히 베리류가 유명하다고 하던데 요거트로 먹으면 더 맛있고 든든하겠어. 앙증맞은 쌀 마들렌. 거칠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알겠네. 마들렌 같은 경우 사실 커피하고 궁합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요거트는 양이 꽤 많네. 식사 대용으로도 좋겠다. 어디 알맹이 좀 봐. 너무 맛있는데? 가급적이면 일주일, 최대 일주일, 그리고 오픈하셨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다 섭취해달라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요거트는 그냥 지금 저 자체로도 맛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단 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꿀을 첨가한다거나 아니면 어르신분들이 오실 경우에는 번외로 청국장을 살짝 넣어가지고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드셔도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모든 디저트, 모든 메뉴들이 진원에서 나는, 그 장성에서 나는 로컬푸드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네, 좀 장성을 대표하는 네, 그런 디저트 카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제가 더 좋은 재료로, 더 건강한 맛으로, 더 좋은 디저트를 많이 만들 테니까, 네,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